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 도티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광고 표기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에 광고를 표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광고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번 9월 1일부터 추천, 보증 등에 관한 광고 심사 지침이 개정되어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고 친절한 설명을 해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티님.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정보과의 김건주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번 촬영이 처음입니다. 되게 어색하고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도티님이 잘 끌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곳인지 또 간략하게 시청자분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심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속한 소비자정책국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클린 콘텐츠 캠페인의 또 일환으로서 우리 사무관님과 콘텐츠를 진행하게 됐고요. 앞으로 더 나은 이제 이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위해 좋은 일들, 캠페인들 기획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네, 저나 또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적극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광고 관련 심사 지침도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왜 만드는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공정위에서 이제 광고 관련 심사 지침을 만든 이유가 부당 광고들을 방지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내가 이거를 구매해도 되겠구나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그냥 두고 있으면 공정하지 못한 질서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광고 표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 기준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이 심사지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소개해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상품을 표시하거나 또는 광고를 할 때 어떤 거짓된 정보를 담지 않고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의 법입니다. 특히 이번에 추천보증 광고의 경우에는 후기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광고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심사지침을 만든 이유는 뭔가요? 최근에 업계에서 이 광고 있지만 광고가 아닌 척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마케팅 기법으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보자면은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간접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업계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이번에 저희가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유튜브 광고들 이런 문제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따라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되니까 이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품 사용 후기나 아니면 상품 추천 등이 이 지침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모든 광고가 이 지침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요? 예, 이제 상품의 장점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후기를 작성하거나 유명인들이 특정 상품을 이제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지침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뭐 A라는 제품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할 뿐 뭐 사용 경험이나 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아닌 건가요?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죠? 유명인들이 의도적으로 상품을 노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추천보증 광고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인기 연예인이 자주 들고 나오는 가방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나도 사야겠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천보증 심사 지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사 지침을 요약하자면 추천보증 광고를 할 때는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심하게 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중요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을 속이면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 광고라는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도 있을까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과연 어떻게 표시해야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시를 들어서 더욱 상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과거 지침의 경우에도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에도 추천보증 심사 지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는 네. 되어 있었지만 예시들은 어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트위터 이런 그 글 형태의 추천보증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업계에서도 많이 혼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 같은 그런 영상 형태 광고 시장이 매우 성장을 하면서 저희 공정위에서도 이런 영상 콘텐츠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을 좀 더 추가를 함으로써 업계에도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자라는 네. 취지에서 저희가 추천보증 심사 지침을 개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네. 뭐 정리를 해보자면 그 기존에도 규정이 있었지만 이제 기존의 규정들은 텍스트 기반, 이미지 기반 으로 또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어떤 동영상 시대에는 조금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사회가 변화하면서 대중들의 인식이나 공감대도 변화하게 되니까 그에 맞춰 지침이 개정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개정된 지침에서는 좀 더 훨씬 구체적으로 문자, 사진, 영상 그리고 실시간 방송 플랫폼 이렇게 나누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들을 더욱 구체화를 했습니다. 네, 그 동영상 혹은 실시간 방송이 유튜브와는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한데요. 동영상의 경우 표시 문구를 명확히 구분되도록 영상의 제목란에 광고임을 명시하거나 또는 영상 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안에라는 것은 영상의 시작 부분 그리고 끝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또한 중간에 반복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목에 광고임을 표기하거나 영상 내에 이제 광고임을 표기하는 법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예,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에 표시할 경우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제목에 가급적이면 맨 앞에 표시를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모바일 화면에서는 화면의 크기상 뒷부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또 알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에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영상 내에 광고임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뭐 자막으로 반복적으로 노출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의 인포카드 기능을 활용해서 이게 광고임을 명시하는 방법이라면 충분하겠네요. 네, 시청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방합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뭐 시딩이나 아니면 뭐 선물 받은 걸 콘텐츠의 주제로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일반 소비자들의 상식에서는 이 시딩 역시도 광고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경우에는 유료 광고는 아니니까 뭐 무료 제공 또는 제품 협찬 정도로 표기하면 되겠네요? 예, 이제 무료로 제공받았다는 사실 그 부분을 언급하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스스로 자기 브랜드를 광고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만약에 도티님이 도티님의 어떤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서 이거를 네. 좀 추천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소비자들이 이거 광고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도티님이 다른 사람의 제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특징적인 게 라이브 방송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어떤 식으로 표기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예.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영상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목에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 내 자막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령 요즘에 모바일로 방송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좀 그런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음성을 통해서라도 반복적으로 좀 알려주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었던 소위 뒷광고에 대한 사무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뒷광고, 이게 사실 부당 광고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뒷광고라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나 뭐 크리에이터분들 아니면 소비자분들, 이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원칙적으로 그 부당 광고라고 한다면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아니면 표시를 하였더라도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경우라든가 네. 아니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사실 그동안의 플랫폼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있고, 또 업계에서도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전부 다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러한 오해가 없게끔 저희도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이 지침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또 현실에 적합한 그런 규정들을 마련했으니까요. 앞으로 더 명확하게 광고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또뭐 도팀님을 비롯해서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슈들을 겪으면서 사회적인 기준에 대해서 합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과거의 방식이 부족했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면 이번 심사지침을 계기로 해서 더 나은 표기 방법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나가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새로운 지침이 생기기 전 과거의 영상들 같은 경우에 소급해서 이제 새로운 기준에 맞춰 표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원칙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시하였지만 불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그리고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업계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후에 업계가 지금까지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또 법을 스스로 준수하려는 노력과 모습을 보인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필요 이상의 비난은 거두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새롭게 개정된 지침들을 지키면서 건전하고 또 건강한 그런 콘텐츠들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사무관님? 예, 맞습니다. 네, 앞으로 깨끗하고 명확한 광고 콘텐츠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기획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클린 컨텐츠 캠페인이라는 이름인데요. 표시광고법 그리고 추천보증 심사지침 규정을 더 쉽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인플루언서들, 크리에이터 분들이 스스로 이법 규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 이런 자율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국 인플루언서 산업협회, 한국 MCN 협회, 한국 인터넷 광고재단 그리고 저희 공정위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리고 샌드박스도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님을 모셔서 새롭게 마련된 규정과 지침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세계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련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사무관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마무리하는 클로징 멘트가 있거든요. 그럼 이만 뿅, 안녕 하는 건데, 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그럼 그럼 이만 이만 뿅, 뿅, 안녕. 안녕.